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위도 핵폐기장 선정 이후에 뒤집혀진 부안 민심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80일이 넘도록 시위는 계속되고 어린 학생들은 등교마저 거부한 지가 한 달째. 하지만 대화마저 끊기면서 부안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성난 민심의 현장, 수습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이동희, 한학수 PD가 취재했습니다. 밤 9시, 부안 시내엔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새카맣게 모여든 전투 경찰들이 2천여 명의 부안 군민들과 대치 중입니다. 부안 군민들이 핵폐기장 유치 반대 시위를 시작한 지도 80여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핵폐기장이 그렇게 좋다면 아까처럼 그 노래만창으로 청와대로 가든지 핵폐기장을 왜 부었다가 하냐고요. 그게 원투가 붙는 거죠.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널리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서 주민들이 잘 있다. 군수도 가정이라고 했었다. 이 땅바닥 투쟁하는 게 전경들하고 진짜 너무 억울해지 우리가. 부안군 위도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 이후 매일 밤 수천여 명의 주민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안 시내 곳곳엔 온통 유치 반대의 노란 물결뿐입니다. 게다가 마을 곳곳엔 집회와 시위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프랜카드를 걸면 뛰고 뛰고니까 이 프랜카드 값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돈이 들어갔거든. 400만 원 이상 들어갔는데 군 직원 넘어 새끼들 와서 막 뛰어가니까 저 베개라 써보려고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사실 이게 부안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그런 생존은 목숨을 걸고 사실 핵폐기장을 어떻게 막는 것이고 원천 묘로 제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강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와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죠. 치안 유지를 이유로 60개 중대 7천여 명의 전투경찰이 부안 시내에 배치됐습니다. 테러 진압 부대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 학부모들이 핵폐기장 유치 반대를 주장하며 이미 한 달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개학했을 때 초기에는 10명 내지 학년당 10명, 20명 그 정도 한 이틀 정도는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0%입니다. 선생님들이 급기야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안군 700여 교사 중 500여 명의 교사가 이날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청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쪽에 와서 국회의원님들 만나고 국회 또는 청와대에 탄원도 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그쪽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규모 시위의 발단은 부안 군수가 방패장 부지로 부안군 위도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종규 부안군수님께서 정말 용기 있는 아주 부안 군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지난 17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 김 군수의 유치 신청은 구국의 결단으로까지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결정을 해서 어딘가 해야 되고 누군가 결정을 내려야 이 일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러나 김 군수의 확신은 즉각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핵폐기장 유치 사실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민들에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한 시간 전에도 반대를 했던 양반이 금방 뒤집어버렸대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완전히 국민들을 다장 무시하고 손자 도장 찍었다고 다 결정된 것 마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이도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것도 잘한다 격려하고 하면은 국민들 실제로 안에서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열받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큰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치 결정 이틀 전 김 군수를 만나러 간 대책위에게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심의를 11일에 한다고 저희 입장은 이 부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지역 언론. 유치 기자회견 하루 전날까지도 김군수는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석이나 그리고 행사장, 마을 단위 행사장까지 부안군의 공식 입장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군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김군수는 유치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군의회 표결을 3시간 앞둔 상황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날 의회에서 임시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기자회견, 유치 신청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들은 참을 수 없는 것들이죠. 김군수의 기자회견 직후 치러진 군의회의 유치 찬반 투표. 결과는 7대 5, 부결이었습니다. 군의회의 의사조차 무시한 군수의 결정에 군민들은 반발했습니다. 부안 군수가 생각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의견 무시하고 듣는 게 처음이라니까, 그 소리는. 세상에 사람 믿는 도끼 발톱을 찢지. 다 손가락 끊어버린다고 난리 났었어요. 김군수 찍어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 끊어가지고 푸대에다 담아서 청와대에다 보내자고 했었어요. 국민들은 연일 부안군청으로 김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몸싸움만 하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김군수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후. 김군수를 보자 주민들이 야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소리 높여 하세요. 돌도 던지세요. 계란도 던지고. 여러분들께서 부안군을 사랑하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부안군을 사랑하는 군수입니다. 격앙된 김군수의 연설에 주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뇌소사 폭행 사건으로 김군수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언론 매체 이런 쪽을 통해서 좀 입장을 표명할 기회는 없으셨나요? 기회가 없었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1일 날 유치 신청 기자회견하고 12일 날 토요일이고 13일 날 주말이고 14, 15이잖아요. 15일은 유치 신청 마감일. 김군수는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치의 대가로 얻게 될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원전수거센터 유치가 양성자 가속기하고 연계돼서 정부에서 추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양성자 가속기가 탐이 나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안은 유치를 하면 부안은 오지 않고 군산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유치 동의를 했던 군산시는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 군산의 포기 선언은 부안군의 기회였다고 합니다. 해저 탐사 결과 원전 수거물 처분장 유치에 부적합하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시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군산이 철회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군수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신청을 해 안 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 차이죠, 그게. 중앙부처의 장관을 모시고 진행된 위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설명회에서 김군수는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바늘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퇴로는 없습니다. 저는 위도회가 제 고향이고 위도회 가서 살 겁니다. 내 묘비에 민선 3기 양성자 가수지와 원전 수거물을 유치한 군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군청 앞에서는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김군수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와 이를 옹호하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 저기 국회 저기 의사당 이 고무신 신고 갔어요. 부장한테 내가 대들었어요.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고무신을 신고 왜 내가 서울로 와야 되냐고. 어? 부안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당신 알고 있냐고. 어? 폭력 경찰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없앤다고 그러더만 나오니까 한 몇천 명 있는 거예요. 그랬더만에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부안 사람 민주주의 국가 없다 그래요 지금. 연일 격렬한 시위가 부안군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위 도중 부상을 당한 주민은 2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방금 찍고 뗐는데 다음에 칼 들고 나가려고 그래. 진짜 칼 들고 나가서 찍어 죽여버려야지. 살 좀 무서우겠습니다. 부상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다는 한 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부상 정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예, 코 그냥 좀 다치셨다 그래서 왔는데. 예, 코 뼈가 네, 부서졌어요. 경찰의 방패에 찍혔던 흉터가 선명합니다. 저녁만 나오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할 것 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실하거든요. 우리는 절실하고 절박한데 그것을 외지에서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뭐 보상 안 해주니까 데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너무 진짜 슬퍼요, 우리는. 아, 많이 좀 보여주세요. 예. 앞니가 네 개가 부러지고 하나가 틀어져서 지금 교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부안 사람들이 다치는 일은 워낙 비일비재한 일이어서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정부와 언론의 항의에 수십 명 부안군의 부녀자들이 삭발까지 단행했습니다. 결의를 모아서 한 번 더 그들의 무력감은 그만큼 깊었습니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날 힘으로 같이 대응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도 다음 날 언론에는 뭐라고 나면 폭력 시위했다. 부안 사람들이 폭력 시위했다. 정말 거대한 어떤 벽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지금 부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실체는 이미 핵폐기장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라면 뭐 그렇게 안 해야죠. 그리고 노무현도 자기 야당 시절에 생각해서 대모고 되겠던 그런 인물이 왜 우리 부안군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밟으려고 하냐고요. 못 밟죠. 안 밟히지. 절대로 안 밟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부안의 사태. 부안군과 전라북도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요구사항이 10가지가 있으면 그걸 5가지로 줄이고 3가지로 줄여나가는 게 대화지. 유치한 걸 철회하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따라서 뭐 그 굳이 변경해야 할 어떤 것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네, 20년 묵은 국책사업, 이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 사업을 왜 그리도 졸속으로 서둘러야만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동희 PD, 참 이 부안군으로서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안 주민들이 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 없이 이루어진 군수의 독단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유치 결정을 백지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논의를 주민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폐기장이 들어설 부안군의 위도, 그쪽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위도는 부안하고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폐기장 부지로 확정되면서 적잖은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위도 현지의 분위기를 취재해봤습니다. 부안에서 14km 떨어진 섬 위도. 100길로 40분 거리밖에 되진 않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어떤 게 서운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제 그런 저기가 함께로 우리도 죽게 죽게 줄쯤 하는데 예. 부안 가면 그냥 이런 놈들 때려 죽인다고 그냥 하찌나
기부들을 못 듣는다 게 지금 어. 이들 사람들대로 그렇게 저 찬성으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걸로 그러는데 우리도 다 지금 반대요. 현금 보상이다. 현금 보상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다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누구나. 안 주면 안 되죠. 아, 누가 여기서 저 먹고 살 그 사람도 먹고 사는 게 새끼들한테 달달이 두께면서 보내주서 먹고 사는데 아이 무시로 먹고 살겠어. 칠산 앞바다 최고의 황금 어장으로 꼽혔던 위도. 그러나 어획량 감소와 멸치값 폭락으로 마을은 점점 쇠락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지난 5월 마을 주민들은 뜻밖의 소식을 접합니다. 원자력 연구소로 이 마을 사람들이 견학을 가는데 같이 좀 가자. 그래서 왜 가냐 하니까는 핵폐기장이 위도에 들어오면은 무슨 그 현금 지원도 굉장히 많고 또 지역 발전도 한 100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니까. 원자력 연구소의 초청으로 마을 주민 80여 명이 떠난 1박 2일 온천 관광 여행에서 지역 지원금 3천억 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주는 지역 지원금입니다. 지난 4월 각 부처별 장관이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쓸 수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들하고 합의만 된다면은 현금도 보상도 가능하다. 원장 얘기. 아, 원장 얘기죠. 완전 축제 분위기였었죠. 그게. 진짜 이게 이제 돈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얼마나 위험하지 않느냐면은 지금 아마 제 얘기는 꼭 확인을 하고 가세요.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폐기물은 껴안고 자도 된다고 생각해요. 3일 만에 1,000명 위도 주민 중 930여 명이 유치 찬성에 서명했을 정도로 현금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우리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있어, 그들은. 참. 아무 분별 없이 도장을 찍어. 이제 뭔지도 모르고 이재용 할 때는 이재용 오직 알아서 할 것이냐고 말이지 그냥. 성격이 나니까 그렇게 막 꼬꼬이 파고드는 성격이 아니까. 나쁜 것도 좋다 좋은 걸 좋은 것도 나쁘다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뭐를 하래 핵이라든지 뭐 핵이지 핵이 뭐냐 핵이지 뭐 이런 소리라든지 뭐 핵이 뭔지 알겠어 그 사람들이 주민들 사이에 3억 내지 5억 원의 현금 보상설이 나돌고 있을 무렵 산자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도를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장관들에게 현금 보상에 대한 확답을 원했습니다. 5억씩 한 집에 주기처럼 준다는 것을 흘렸어요. 은근히 흘렸어. 누군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도장을 90% 다 찍어줬어요. 그래서 시방 이것이 발달됐으니까 장관님이 오셨으니까 5억을 확실히 준다는 그 확인을 하고 가시면 여기 것들이 별 말이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위도 주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마 감안을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안수원하고 현금 지급할 수 있는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 후 현금 지원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절대 못 주마. 현금 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보상 가져라고 지금 누구 지금 엄포로 놓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들고 도대체 왜 들고 그러지? 당신들이 뭐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요 그게? 핵폐기장을 절대 못 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상해두라 그 말이에요. 보상을 개별 보상 우리한테 개별 보상 해주면은 예? 개별 보상을 해두라. 개별 보상 없는 핵폐기장 유치는 절대 반대다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주민들이 현금 보상을 이토록 원하는 이유. 그것은 새만금 방조제와 영광 원자력 발전소와 무관치 않습니다. 인근에 위치해 있어 어장이 죽어가는 등 피해를 떠안았지만 보상 문제에서는 제외됐다고 합니다. 실은 그래요. 위도가 이들이 사업이 떨어졌지만은 저기 원자력에서도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새만금에서도 보상을 못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해보자. 그런 것이지 뭐 우리가 뭐
굴도에서다가 우리들이 하자고. 애초 약속되었다던 현금 보상이 어려워지자 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급격히 핵폐기장 유치 반대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이 이래 많이 있는데도 계속 한수원 측이나 저쪽 산자부나 정부 측에서는 뭐 계속 90% 이상 찬성하는 걸로만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뭐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유도 지킴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와 홍보를 위해 현재 위도까지 내려온 한수원 직원들. 그러나 이곳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이란 본업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어렵고 홍보는 기본이고 뭐 멸치 같은 거 파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또는 뭐 낚시배 같은 거 이용하는 것도 적극 지원했다나 뭐 이런 것들 지원 사업 저희가 코디네이션 하고 핵폐기장 문제로 부안 주민들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위도 주민들의 멸치가 제대로 팔리지 않자 한수원이 나서서 멸치를 대신 수매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원에서 우리 지금 이 우리 어민들 배 있는 사람들 멸치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격포에서 수협에서 판매를 못해 지금. 위도 사람들 거라서. 위도 사람들 거를. 한수원에서 우리 이도 멸치를 다 사간다. 예. 자기네들이 산다. 팔아준다. 잡으라 해서 예. 지금 잡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방법도 갖가지였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선물 주고 한 거예요? 네, 선물 주고 내가 찢어갖고 뭐 잡아다니니까 안 찢어지고 찢어갖고 내뿜어 버려놔버렸어요. 내뿜어 버려놨는데 안 내뿜어놨네요. 이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선물을 준 거군요. 네.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건 뭐 언제부터 지금들이 위도 생각해서 수건 갖다 주고 지금 그게 찬성으로 돌아다니는 얘기 아닙니까? 찬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달라 해서 갖다 줘요? 언제부터 지금들이 이렇게 위도 주민들 나 생각해서 그런 것 갖다 줘요? 방패장 주변 지역 개발도 내세웠습니다. 어떤 자연 휴양림으로 꾸미고요. 수목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우리의 그 홍보관도 만들고 지역 특산물 판매소라든지 뭐 공원 이런 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실상을 보고 즐기고 게다가 정부는 위도에 관광랜드, 육지와의 연결도로 건설, 바다 목장과 골프장 건설 등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곳에 카지노가 무슨 필요가 있고 골프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핵폐기장, 핵폐기물, 어? 폐기장으로 누가 골프 치러 가서? 다리도 필요 없고 도로도 필요 없어요. 도로 이만하면 되었죠 뭐. 도로야 뭐. 주민들이 현금 보상만을 원하자 난처해진 건 유치위원회. 찾아간 날도 회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되더라도 주민들의 그 현금으로 지금 보상이니까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래서 위원장도 최선께 나가는 것 같아요. 현금 보상설이 나돌자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위도로 주소지를 옮기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감소하던 인구가 보상설이 처음 나왔던 5월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멸치잡이로 한창 바쁠 시기. 그러나 끊이지 않는 현금 보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대부분이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금하고 동일한 보상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뭐 어떤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뭐 주식으로 놀아준다더라 뭐 이런 설도 있고 또 뭐 은행을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뭐 3억씩 대출을 해주겠다 갚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도 보상 아니냐. 뭐 이런 참 해괴망칭한 이런 별 방법이 다 동원이 돼요, 지금. 지금도 튼다고 한다. 2억은 상당히 또요, 지금은. 2억만에는 한 집 외호당 2억만에는 집에 주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만요.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먼저 준다고 했다. 주민들은 아직도 그런 기대를 접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조금이라도 주체지 그냥 말도 안 되지. 네, 이 개별적인 현금 보상, 이 적절한 방법인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은 그것도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정부 당국자들끼리 말이 다른 것. 그것을 본 국민들은 역시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동희 PD, 참 이 어려운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방식,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도 주민들에게 폐기장은 로또 복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한 방에 빚을 갚고 새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현학수비대 지금 한쪽에서는 원전 수거물이다, 다른 쪽에서는 핵 폐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방사성 폐기물. 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두고 마치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물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아무 위험성이 없다고도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논쟁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처리장 반대 시위는 바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그것은 주민들에게 남의 얘기로만 여겨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현실이자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조업도 중단한 채 노란 깃발을 꽂고 달려온 200여 척의 배들. 거기엔 핵 폐기물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실렸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차제 같은 걸 왜 저 여기서 실어가게 만들 필요가 없지. 그건 절대 반대를 해야지. 유도 배들 오면은 핵을 싣고 간다면은 여기에는 해가 뜰 수도 없고 여기에서 저지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여기서 저지를 할 거고 그 배도 뜨든지도 모르게 할 거고. 핵 폐기물을 상징하는 노란색 드럼통. 시위대들은 위도 앞바다에 드럼통을 빠뜨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공포는 주민들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과연 핵 폐기물은 어떤 것일까? 원자력연구소는 실제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에너지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원자로로 가는 길은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 문이 안 닫히면 이따 문이 못 열게 돼 있어요. 저걸 닫히면 이게 열리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연구용 원자로인데 이제 요 안에 이제 연료가 들어 있어요. 이 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계에서 330개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 올라와도 괜찮아요. 여기 지금 이 육각형 아래가 이제 핵연료가 있어요. 저기 불빛이 새파랗게 보이죠? 핵물 핵 분열이 일어나가 있던 증거거든요. 파란 빛의 핵 분열. 원자력 발전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원자로 여기에서는 원자로 핵연료입니다. 핵연료가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적당 시간 타면요. 이 안에서 이제 우라늄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우라늄이 핵 분열을 일으킬 때 이제 저렇게 불빛이 일어나거든요.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는 다시 수로를 거쳐 수조에 보관됩니다. 수조에 담긴 채 5년 정도 지나면 반감기를 거치면서 방사능 방출이 4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 네. 그 사용 후 폐연료들 다 있는데 네. 어떻게 방사능 위험은 없습니까? 방사능 위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주로 다니까 일을 하죠. 얼마 동안 여기서 일하셨어요? 17년 됐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인식이 된다면 그렇게 무조건 반대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하면 이제는 이미 원자력 연구소는 정부 편이니까 그 잘못된 정보를 왜곡해서 주는 것처럼 곡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죠. 전문가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이제. 우리 신발 신어야 돼요? 사용 후 핵연료 외에 다른 폐기물들은 드럼통에 담긴 채 따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중저준위 폐기물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한번 좀 뜯어볼 네, 수 있나요? 여기 한번. 이거 좀 열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방사성 물질을 시멘트로 압축 처리한 이후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열어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아주 낮기 때문에.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쓰였던 옷과 신발,
그리고 장갑 등 비교적 방사능 오염 정도가 낮은 주변물들입니다. 이런 폐기물은 압축한 뒤 시멘트로 고착시켜 드럼통에 담아 보관됩니다. 이거 제가 만져봐도 되나요? 아, 그럼 만져보세요. 여기다 만져보셔도 돼요. 이게 딱 콘크리트예요, 그냥. 지금 만져볼게요. 이게 내구에가 있는 거지, 예. 이 콘크리트에는 방사능이 없지요. 중저준위 폐기물이 비록 방사능이 적다 해도 100년에서 300년까지는 밀폐 보관돼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중저준위 폐기물은 2008년, 사용 후 해결료는 2016년이면 발전소 내부의 저장 공간이 포화된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급하게 제기되는 핵심적 근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갖고 현재 그 원자력 발전소 내에 핵폐기물을 상당한 기간 동안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다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설을 조금 더 건설을 하면은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사용 후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발전소 내에 별도의 저장 시설을 지어서 이제 중간 저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장을 하나 마련해서 이게 처분을 꼭 해야만 됩니다. 기존 부지에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 발전소 내의 폐기물 저장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온 사용 후 해결료의 경우 발전소가 가동된 지 17년째인 지금 저장 시설의 절반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원자력 발전소도 영광 발전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자체 계획은 2016년까지는 자체 보관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드럼은 2011년이면 저장 창고를 다 채우고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적재돼 있는 모습을 그 저장 시설로도 2008년에 포화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산자부의 주장대로 포화된다 하더라도 그 저장 시설 하나를 짓는데 기껏해야 300평 내지 400평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광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10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300평 내지 400평에다가 그 저장 시설 하나 더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사이언스 앤 시큐리티라는 핵 관련 학술지에는 서울대 교수의 주목할 만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만약 발전소 간의 운반을 허용한다면 2029년까지 추가적인 사용 후 해결료 저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저장 시설 포화 때문에 다른 곳에 폐기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창고는 뭐 더 지울 수 있습니다. 더 지울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현재 발전소의 그 시설 배치 계획 그래서 이제 부지 여유가 있는지 우선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또 이제 발전소 그 임시 창고를 짓더라도 돈이 계속 투자가 되는 문제고 영광 같은 경우는 임시 저장고 하나 더 짓는데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짓는 건설 기관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인허가 과정을 지자체 안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중저준위 폐기물도 안 해주는데 지금 사용 원전 연료를 각 그 사이트에 새로이 추가로 건설한다면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안면도에서 구롭도로 그리고 현재의 위도로 이어지고 있는 반대 시위. 정부는 매번 저장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급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핵폐기장을 둘러싼 대립의 깊은 곳에는 전력산업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늘려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근본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40%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앞으로 어차피 원자력 발전소도 없던 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서 40%까지 전기를 공급하게 된 거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원자력을 대신할 수 있는 좀 더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이 풍력이나 태양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점차 늘려나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점차 늘려나가면서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가 태양에너지를 개선해 보면요. 원자력보다 20배가 비쌉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태양열로 혹은 풍력으로 전기 만들어서
지금 전기값이 20배 내라 그러면 쓸 수 있겠습니까? 산업이 변경하지를 못해요. 그나마 싼 전기값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지금 붙들고 있는데. 과연 원자력 발전은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국민적 합의인가? 그런 근본 질문은 지금껏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 위도의 지금 핵쓰레기장 건설 문제,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핵발전소를 계속 짓겠다는 한 전초 작업인데, 그 이 문제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정상적인 그 토론의 결과 그 해결에 이르지 않는다면은 다른 위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콧뼈는 계속 부러질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 등교 거부 같은 극한적인 운동도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의 바탕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부안 주민들은 산업자원부에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는지 취재했습니다. 부안군의 한 마을. 주민 몇 명이 황급히 누군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안군민 대책위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수십 개의 도장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동의서였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마을 주민의 도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동의는 받아서 찍은 것인지, 수상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찍은 도장 아니에요? 아니요. 아, 나는 내 도장 가지고 다 있다. 동의한 적도 없고요. 아무 가지고. 파도는 안 했을 것이고 도장을 어디서 나서 찍어가 그렇게 찍어졌냐고. 어떤 속을 쓰니까 나 저 파벌 얼굴 시범 걷다가 찌릿거리. 이 아저씨거든요, 제 위에가. 여기 지금 나저 저거 예, 누가 보소이 뭐 했는데 내 도장 이거 기도 안. 아니죠? 예, 그런 건. 예예. 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동의서 수십 장에는 주민들의 주소는 비워진 채 급하게 도장만 찍혀진 것도 있었습니다. 부안 주민들의 유치 동의서를 위조한 사람의 신원은 뜻밖에도 지역 건설회사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못 하시겠다는 부분은 제가 그 건설회사 인사 있다 보니까 예, 예. 그건 좀 알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도 저희도 시험 보면은 뭐 일반 상식이라도 아 그러면 그런 건설회사가 그 원전 같은 경우도 공사를 수주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까? 건설회사 그렇죠. 어떤 건설이라고 뭐 수주 않고 모두 오는 것은 아닌데요. 건설회사 직원이 왜 유치 동의서를 조작해야 했을까? 산자부는 처리장 부지 선정에 민간업체가 기여할 경우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수의계약권을 보장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얄팍한 정책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 문제는 놔둔 채 어떠한 사람들을 갖다가 돈이나 이것으로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회유를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지금 한수원과 산자부의 사업 방식입니다. 그런 게 주민들로 하여금 더 분노를 그렇지. 자극하는 이런 말이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증폭이 돼가고 있죠. 지난 9월 25일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 즉 한수원의 국정감사. 한수원이 지난해 의뢰했던 용역보고서를 은폐, 조작했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 사장은 용역보고서 원본이 폐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명자료를 폐기, 폐안해놨다고 해놨습니까? 그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있으면 달라는데 왜 안 줘?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그렇습니다. 원본이 하나밖에 없어서 국정감사 자료로 내놓기가 어렵다고까지 한 그 보고서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일까? 그 핵폐기물 처분 비용에 관련된 이제 연구 용역을 준 그 이제 결과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실제로는 그 기존 원전 부지별로 저장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라는 이제 결론이었고요. 그 결과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한수원에서 그동안 홍보를 해왔던 내용들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들. 보고서 결과는 사용 후 해결료를 지금처럼 원전별로 저장하는 것이
별도 부지로 저장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를 굳이 급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래의 그 연구 보고서가 외부에 혹시라도 공개될 것을 우려해서 한수원은 그 이후에 그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에게 연구 결과를 뒤바꿀 것을 종용을 했고 연구 결과를 다 이제 바꾸라는 그런 그런 압력을 지금까지 최근까지 행사를 해왔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지역 지원비 항목을 추가해 결과를 뒤집으라고 연구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끝내 조작 지시를 거부하자 보고서 자체를 이제껏 은폐해온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알고 있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 하나 보고서만인 줄 알지 또 다른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뭐 있는지는 전혀 느끼도 못했고 그런 거는 제가 전혀 모르는 바입니다. 지난 7월 14일 유치 신청을 하고 열흘 후 부지로 선정된 위도. 지질 조사가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지 조사, 그 위도 부지 1차 그 예비 조사 과정을 참 지금 생각하면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이 전폭적으로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저희들이 이제 위도의 어떤 그 부지의 적합성 이렇게 그걸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위도를 찾았던 민간 조사단은 위도의 부지 적합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부지로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내렸을 때 그 위도 선착장 이렇게 내렸는데 딱 내리자마자 그 여객 터미널 옆에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민간 조사단이 확인한 것은 파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 2.5m에 단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파쇄대와 단층은 지질 구조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도에 이웃한 신시도에서 활성단층, 대규모 활성단층이 밝혀졌습니다. 그 연장선 상에 위도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위원회는 2주간의 조사 끝에 활성단층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지를 단 며칠만 방문하고도 단번에 그 대규모 단층과 파쇄대를 발견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연임원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걸 전혀 발견을 못했는지 의아스럽다는 거죠. 그건 전문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정대로라면 위도에는 2008년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2016년에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가 각각 완공됩니다. 그러나 산자부 측은 사용 후 해결료가 저장된다는 설명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장갑, 모자 뭐 그런 것들 저준위 폐기물만 하는 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절대 고준위 폐기물, 즉 사용 후 원료 임시 저장소를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을 빼뜨리고 그건 금방 드러날 건데 그걸 정부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걸 금방 드러날 일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고지를 안 했다기보다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과 아이들의 푸른 꿈. 주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국책 사업. 과연 정부가 신뢰 확보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 관리와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거든요. 신뢰는 또 어떤 일관된 정책으로부터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그러니까 처분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부터 논의를 해야 됩니다. 등교를 거부하던 부안의 학생들 천여 명이 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폐기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다며
아이들은 노란색 종이배를 정성껏 접었습니다.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부안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점검과 폐기물 처리 절차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 성격상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할 일을 너무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몰아가면서 신뢰를 상실한 것이 결국 사태를 그르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17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였다면, 또 안면도와 구럽도에 격렬했던 저항을 기억한다면 필요한 것은 속임수 같은 회유가 아니라 더 꾸준한 설득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대로 부안 군민에게만 떠넘길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차분하게 다른 해법의 지혜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